제 작품 영역이 다양한데요. 예를 들어서 제 작업 중에 설치도 있고, 로봇도 있고, 그리고 미디어, 그림, 사진, 그리고 뉴 테크놀로지도 있습니다. 어떤 특정한 주제를 잡아요. 예를 들어서 사회적 불안이란 그 단어를 갖고 여러 가지 장르로, 뭐 영화든, 비디오 작업이든, 사진이든, 그리고 그림으로, 텍스트로, 이렇게 표현하는 그 방식을 제가 택하고 그걸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전체적인 저의 작업의 주제는 두 가지가 있어요. 한 주제는 그 사회적인 그 부조리, 예를 들었고 사회적인 그 언어의 문제, 외국인과 그리고 거기 살고 있는 원주민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, 그런 그 주제를 하나 잡고, 또 하나의 주제는 사회적인 불안. 어떤 이렇게 우리가 인간으로서 그 물리적인 힘이 다가올 때 피할 수 없는 그런 한계들을 갖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프랑스에 도착을 해서 말도 못하고 글씨도 못 보고 거의 문맹으로 한 1년을 좀 넘게 살은 것 같은데, 그중에서 제가 재밌었던 일은 뭐냐면, 제가 여자분들이 화장할 때 화장하고 나서 자기 전에 지우는 그런 화장품을 제가 한 6개월 정도 바른 적이 있는데, 제가 이렇게 글을 모르니까 대형 마트에 가서 제가 눈에 잘 봤던 그런 마크에 비슷한 모양을 사갖고 이제 제가 그걸 사용하게 됐는데,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주위 사람들이 이렇게 웃는 거예요. 이게 여자 화장품 지우는 거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황당하게 한 6개월 바른 적이 있어요. 어학을 배우면서 겪었던 그 언어의 고통, 그걸 작업의 동기로 갖고 와서 첫 번째 했던 게그 인권선언문이었어요. 구글에 가면 이렇게 자동 번역기가 있어요. 인권선언문 프랑스어로 시작해서 그 영어로 갔다가 중국어로 갔다, 일본어로 갔다, 나중에 다시 불어로 돌아오면서 문법이라든지 단어들이 뒤죽박죽으로 섞이는 그런 현상들, 그런 것들이 이제 작업으로 계속 발전하게 됐죠. 네, 언어 작업을 하면서 어려웠던 건 약간 그 국가마다 틀린 것 같아요. 제 작업이 다 불어로 돼 있죠. 프랑스에서 작업을 했으니까 거의. 근데 그 불어로 돼 있는 그 자체를 덴마크어라든지 아니면 독어로 바꿀 필요 없이 그냥 영어로 하나로 통일해서 이렇게 보내면 큐레이터 분들이 그 관객들한테 충분히 사전에 설명을 하고 작업을 볼수 있게 하는데, 이제 제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는 관객들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약간 틀린 것 같아요. 그런 외국인들이 그말 못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경험들이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. 한국말을 못하시는. 그것들이 결국 미술관에 적용이 된다고 봐요. 제가 쓰고 있는 그 언어들이 이렇게 다중적인 언어가 많아요. 근데 이 다중적인 언어는 어떤 뜻이냐면, 그 사회적인 불소통, 그 대화가 잘 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작업을 하는데요. 예를 들어 한 커플이 있는데 어떤 그 작은 공간 안에서 둘이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건데, 그 대화 자체가 예를 들어 그 프랑스라는 그 국가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데, 그한 커플은 다둘다 외국인이에요. 한 명은 한국인이고 한 명은 중국인인데, 둘이 필연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선 프랑스어를 써야 되는, 쓰는 불어가 완벽하지 않은, 둘다 못하지만 한 명이 약간 더 잘해요. 그럼 그 사람한테는 어떤 결과가 오냐면, 그 커플한테는 서류를 다룰 수 있는 권한이 생기거든요. 그 서류를 다룰 수 있다는 게 뭐냐면 계급이 바뀌는 거예요. 그 권한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, 그 사회에서 일어나는 그 외국인에 대한 현상, 그리고 평등, 박애, 그리고 평화, 사회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,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작업을 한게 우리는 어떻게 말할 건가에 대해서 작업을 한 것입니다. 네, 환상적인 소통은 그 예전에 체르노빌 원전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했었어요. 지금 그 프랑스에서 그 감상선 암이 많이 생기거든요. 그 소송도 많이 하고. 그 당시에 이제 프랑스 정부에서는 그 방사능 비가 안 온다고 했어요. 독일이라든지 이태리에서는 온다고 하고, 사람들이 어떤 매체에 대해서 믿어야 될까, 그러니까 사회적인 동요가 막 시작됐거든요. 거짓말인가 진짜인가,
어떤 걸 믿어야 되는지. 그때 아마 제가 알기로 되게 위험하다고 방송에서 계속 내보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 위험하다고 한 그 방송에 대해서 제가 어렸을 때 그냥 그 이 비를 과연 맞아도 되는지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. 근데 서풍을 가는 거니까 그때는 분명 비가 안 온다고 했는데 우산도 안 가져왔는데 비를 맞았거든요. 이제 거기에서 어렸을 때 그 심리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 이제 제가 작업으로 표현한 건데 어떤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사회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그 각인에 대해서 제 작업을 통해서 제가 질문 던지는 거죠. 알츠하이머라는 그 병을 갖고 작업을 하는 건데 생각이 없어지는 그 단어들이 파괴돼서 명령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제가 이걸 만든 건데 이 로봇 강아지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사랑받기 위해서 프로그램도 돼 있고 만들어진 거예요. 근데 그걸 제가 약간 이렇게 변형도 시키고 색칠도 해서 여기에다 제가 바이러스를 주입해요. 컴퓨터 바이러스를. 폭력적으로 바뀌고 서서히 망가지면서 무기력한 그 현상들이 나타나요. 이제 그런 이제 작업을 이렇게 하는 중간인데 뭐 하루에 한 2시간, 3시간씩 이렇게 프로노머 애가 자기 스스로 다니다가 아프기도 하고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재밌어 갖고 이걸 만들게 됐습니다.